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책상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 옆에가 다거든요. 그래서 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수납할 데가 없고, 그리고 요 밑에 막 전선들도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해서 여기 좀 얇고 높은 수납장을 좀 구매를 해올까 하거든요. 일단은 여기 뒤에 사이즈는 대충 재놨고, 그거에 유사한 사이즈들의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훑고 출발할까 합니다. 겨우 넣었어요. 아, 씨. 가볼게요. 전 예전에 스웨덴에서 직구했던 이 손잡이를 여기다 달아줄까 하거든요. 거치대를 하나 달아줄까 하거든요. 뭐 모자 같은 거 걸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 제가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저기다 달아가지고 헤드셋 거치대 용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. 정리 다 완료했고, 여기 장도 두 개로 이어서 붙여가지고 이쪽에는 아예 화장품만 이렇게 다 넣어두었습니다. 이렇게 장은 따단 이렇게 수납 공간이 확 넓어져가지고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비어있는 상태고, 여기는 카메라 관련
용품들, 그리고 여기는 뭐 브러쉬랑 액세서리 정리되어 있는 것들, 여기는 다이어리랑 다꾸 재료들 있고, 그 다음에 밑에는 각종 잡동사니들 박스들이 모여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단 헤드셋 거치대. 명품 쇼핑백 그냥 막 쓰기 좀 아까워서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? 요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근에 인스타에서 봤거든요.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그래서 가끔 이 꽉티슈 살 때 요 겉에 그래픽 진짜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. 꽉티슈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. 되게 간단했어요. 그냥 얘를 넣어줘요. 넣으면 기가 막히게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. 딱 각을 잡아서 바깥쪽으로 좌우 방향으로 한 번씩 적어줄게요. 여기를 한 3cm 정도 가위로 과감한 부분을 이쪽에 꽂아주면 끝이에요. 일단은 휴지를 한번 떼고 이렇게 요거 잘 안 빠질 것 같지만 잘 나름 잘 나옵니다. 둘 다 똑같이 써야 되는 거. 아니 이거 등록 기준지인데 이거 이거 쓰면 될 거예요. 시소 교사. 진주겠다. 보통 진주가 안 나잖아. 네. 네. 오늘은 곱창을 먹어주겠습니다. 반찬부터 마음에 들어. 우와. 내가 먹었던 곱창은 곱창이 아닌데? 아, 하니까. 원래 핑크 별로 안 좋아해서 고민 났다. 예뻐요? 내 손은 예쁘고. 좀 많이 투박하긴 한데 이렇게 세 개 짰어요. 요거는 리모컨 보관용으로 쓰려고 이렇게 짰고, 얘는 그냥 쿠션용, 얘는 실이 부족해서 짜지다가 만 약간 사극에 나오는 머리 뒤에 두르는 거 있잖아요. 제가 작업 특성상 조금 뭐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해서
이 상판이 좀 아무래도 매트를 깔았음에도 기스가 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저기 부분만 스테인리스로 깔아가지고 기스가 덜 나게끔 지금 저기에서만 좀 작업을 할까 합니다. 드디어 저도 요아정을 시켜봤습니다. 하도 그 유튜브에서 이게 맛있다는 얘기가 들어가지고 마침 집에 근처에 딱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.